여기 처음 왔구나. 여기는 서대문 현무소라는 곳이야.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 저항하면 고문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이지. 나는 1910년부터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뭐야, 기시끄러워. 빨리 나와! 나의 조센징 이름 유관순이다.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목적이 뭐야? 주동자가 누구야? 나는 대한의 조선에서 태어나 대한의 공기를 마시며 사는 대한 사람이야. 내 나라를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내 나라 모두가 추동자여. 내 나라 모두가 대한 독립 운동가란 말이오. 모두 내 나라 내 땅에서 싸움을로 다시오. 대한민국 반세! 망치게! 대한민국 반세! 망치라고! 이거는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가하는 최악의 고문 중에 하나야.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서둘러! 잘 생각했어. 어서 가자. 빨리 와! 일본군들이 오고 있어! 이 벽 끝에 숨을 곳을 찾아야 될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볼까? 가자! 끌고 와! 하이하이! 자, 그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죄인 유관순은 대일본 제국에 친애하는 천황폐하를 음해하고 나아가 조선의 전복을 깨야지 심히 막중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법정은 유관순에게 유죄 즉결 심판하여 사형에 처한다. 끌고 가!
네, 괜찮아요.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긴요.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유관순, 나와.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피었다면 헛된 전투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주세요. 어이! 빨리 안 놓아!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참작지야. 여기선 너랑 나 둘 중 한 명만이 나갈 수 있어. 어서 가. 어서 나가서, 어서 여기서 탈출해서 여기서 본 것들을 온 세상에 알려줘.